성공실세 박정부센터의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네. 2017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또 2월은 28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날이 별로 없어서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상반기 공채를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아마 이윤정 아나운서가 저보다 네. 이분들은 이제 2월이 한 200배는 빠르게 지나간 느낌일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요. 지금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플랜을 함께 짜보시면서 불안한 마음, 막막한 마음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잡정보센터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상반기 공채 시즌 시작과 함께 잡정보센터가 또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오랜만에 네. 준비한 코너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에는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항상 상반기 근데 시작부터 좀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채용 설명회를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채용 설명회 참석하는 걸 지금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또 이제 간략하게 뭐 500자 내로 What makes you move? 이 주제로 500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한 것도 아니고 요거 참석하는데도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 네.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 지금 전국도 그렇고요. 좀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는 좀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한테 또 차분하게 정보를 전해 주실 분이죠. 구본한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본합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열심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민혁쌤 네.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머리를 짜느라고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진지하게 방송을 네. 농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알찬 정보들.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지 않겠다고요. 아, 믿지 않겠다고요. 네. 오늘 정말 궁서체 방송으로 여러분들 네. 진지하게 EBS 방송. 네, EBS처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여기에만 한 이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여기 왜 네가 여기 왔니 네. 그런 이유를 쓴다는 게 그 뭐 마음은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뭐 what makes you 뭐라고 what makes you move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마음은 있는데 뭔가 표현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그 현대자동차 사례이긴 한데요. 실제로 채용팀에 있는 과장님이 감명 깊게 들었던 그 자소서의 사례를 제가 네.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지원자가 러시아에 여행을 갔는데 현대자동차의 솔라리스라는 자동차를 보고 느낀 점을 갖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대요. 왜 솔라리스라는 차가 이렇게 잘 팔리냐. 이런 것들을 뉴스라든지 소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결과물,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자소서에 굉장히 탄탄하게 적어주었고 그래서 이 지원자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그 채용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도그 이어, 강아지 귀, 그러니까 이렇게 강아지 귀처럼 이렇게 귀퉁이 이렇게 접어두는 거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감을 본인이 표현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 서류가 도그 이어 되어 있으면 그렇죠.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합격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사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뭐 그 시험관이 이렇게 했다 면접관이 이렇게 했다 뭐 접는다. 그렇죠. 뭐 이러면 좀 뭔가 좀 희망이 있다. 한번 재검토를 있겠네.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좀 학교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더라도. 자소서라든지 회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한번 뽑고 싶다 이런 표시니까요. 이건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도그 이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이런 도그 이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네. 조민혁 쌤이 얘기한 이 친구 도그 이어 당한 친구 이 친구는 이제 러시아를 갔잖아요. 네. 또 솔라리스라는 그 차가 왜 잘 팔리는지 이유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그쵸.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좀 귀한 경험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 내가 지금 러시아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바빠 죽겠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취업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이 안 될 것이고 부정적이라기보다 러시아를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갈 상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특별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인 투자라든지 전략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맞아떨어진 거지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곳이 러시아가 아니라 뭐 동남아 쪽이라면 또는 뭐 국내 시장이었다면 이분은 뭐 러시아 경험이 전혀 특이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제가 유의할 사항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거 너무 답답하더라고. 학생들이 내가 다른 데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만나본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은 지금 말씀드릴 이 첫 번째 걸 잘 안 지켜요. 뭐냐? 다른 회사에 쓸 수 없는 이 지원한 회사의 최근 이슈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분이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작성을 했기에 합격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CJ를 지원을 하는 거면 기업을 하나를 정해주셔야 돼요. 브랜드라든지 뭐 푸드빌에 지원을 한다면 빕스라든지 뭐 제일제면소라든지 이 브랜드가 소위 어느 지역에 뭐 잘 팔리고 있고 또는 어느 지역이 부진한지 이런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최근 해당 회사의 최근 이슈를 기술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비판적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굉장히 저희가 많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회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동경을 해요. 저희가 만나봤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은 뭐 일하기 좋은 회사라든지 회사에 대한 어떤 칭찬 이런 일변도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소서 말고요. 내가 해당 직무의 소위 회사원이라면 직원이라면 어떤 거를 회사에 기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다는 것들을 얘기한 네. 거겠죠. 또 그렇죠. 예전에 네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네. 음식 얘기하는 친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별다른 고민이 없어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뭐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했어요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해줄 수 없는 불가능한 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은 그 지금 위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신세계 계열사 편의점 중에 편의점이죠. 네, 위듬이 이 회사도 되게 웃긴 게 자소서 항목이 17개야. 자소서 항목이 그렇게 많아요? 항목이 17개야.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어떤 학생이 제가 쓴 거를 보니까 내가 점포의 매출을 200% 향상시키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몇 분도 지금 또 당황하시네요. 그런 내가 달성할 수 없는 이거는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가능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말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중요하죠. 직무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자소서를 봤을 때 비판적 시각 중에서도 내가 지원한 뭐 SC라든지 뭐 R&D라든지 홍보라든지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무에서 쓰는 키워드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나라면 영업관리자로서 어떤 거를 회사에 해줄 수 있을까라는 직무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회사의 최근 이슈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찾는 거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 이슈를 내가 조금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되 세 번째는 내가 직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긴 한데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방송을 보시면 뒤에 많은 사례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아까 말했던 대로 비판적 시각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무조건적으로 자랑하면 또 안 되지만 또 비판적이라는 걸 또 잘못 부정적인 그쵸. 시각으로 좀 얘기한다거나 네. 이게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회의와 면접관들에게 또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건 학생들 네.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 사실 비판적 시각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검색창에다가 그 회사 이름 검색하고 또는 어디 기업 분석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냥 노트북에 켜놓은 다음에 그냥 그거 쭉 읽으면서 선생님 이 내용 좋죠. 이거 그냥 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절대 비판적 시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시기보다는 직접 사람을 만나시고 뭐 채용 설명회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러면은 분명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지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지원 동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팁을 지금 조민혁 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팁이 포함된 합격 자소서 두 개를 민혁 쌤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구본아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네. 네, 이번에 합격 자소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혁쌤께서 이 탈락 자소서를 제가 너무 미화시켜서 잘 읽는다고 지적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이 직접 뽑아주신 합격 자소서인 만큼 부담감 없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자동차 교육팀 지원자의 자소서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가 뭔가 다릅니다. 제2의 피터 슈라이어는 우리 손으로 라고 달았는데요. 벌써부터 내용이 궁금해지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자동차의 최근 약진은 디자인의 변화에서 비롯된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06년 스카우트된 피터 슈라이어 CDO가 계십니다. 유명카 디자이너를 모셔온 곳은 파격적인 인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카 디자이너를 장기적 또 체계적으로 육성할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혁신은 단기적인 현상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거물급 인사 영입이 기아차 자체의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은 인문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인재가 없다면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사고는 기아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육시켜 유망한 카 디자이너로 육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기아차 디자인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가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첫 번째, 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 카 디자인 인턴십 혹은 유학 지원. 두 번째, 대학교 내에 기아차 디자인 연구소 설립. 세 번째, 기아차 디자인스쿨 설립. 네 번째,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유학 지원이라고 이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합격 자소서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뭐 합격을 했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가 좀 더 선한 눈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내용이 구체성이 있고 그렇죠.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 합격을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작성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요. 네. 그 기아 자동차가 이제 채용 설명회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벽에다가 이제 본인 그 기아 자동차 입사한 신입 사원들의 자소서를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용 설명회에서 공개하는 자소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온 건 이 항목이 뭐였냐면 기아자동차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정리해라 이 항목이었거든요. 그 특이하게 기아자동차는 매 해마다 자소서 항목을 바꾸고 있고요. 절대 우리 회사 왜 지원했니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치하게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동기였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항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지원 동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몇 분 전에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세 가지 항목. 네, 첫 번째가 이제 최근 회사의 이슈를 언급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구본아 캐스터께서 이제 읽어주셨듯이 처음에 피터 슈라이어를 스카우트했던 얘기로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프닝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갈식으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회사가 겪고 있는 일들로 시작하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파격적인 인사임이 분명합니다까지는 뭔가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러나 거물급 인사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육성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볼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했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한 대기업은 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신입사원 때부터 육성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위기의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얘기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쭉 보면은 나는 그래서 교육팀 지원자로서 느껴지잖아요. 직무에서 지원자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HR 디파트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 설립, 대학교 내, 그러니까 산학 연계로 컨텐츠,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또 교육 및 유학 지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인사팀에 근무하고 싶다는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을 좋아한다.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소위 식상한 얘기들. 참고로 인사팀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는 그 일이거든요. 평가도 해야 되고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흔들릴 수 있을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그런 식상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 배출되는 인재, 발굴, 뭐 이런 키워드들이죠. 계속해서 육성, 이런 직무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활용되는 키워드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그 500자 내로 써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원 동기에는 본인의 경험을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원 동기에 자신의 경험을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읽어본 사례에 보시면 자신의 어떤 대표적인 에피소드 뭐 예를 들면은 4학년 때 무슨 조직행동론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어떤 이론을 적용시키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원 동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3개월 정도 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뭐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들 지원을 하실 텐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이거는 수년 전부터 고민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몇몇 분들 지금 또 표정이 무너지네요. 그래서 그걸 썼니? 지우면 돼. 그거는 우리 방송 보고 다 삭제하면 되고요. 최근에 적어도 지난 2016년 뭐 7월이나 8월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찾아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피터 슈라이어 얘기는 저는 이제 뭐 기아차를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지만 네. 차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 피터 슈라이어 와서 네. 갑자기 기아의 약간 그렇죠. 그 망둥이 같은 차의 모양들이 갑자기 바뀌었다. 세련되셨고 패밀리 죄송한데요. 전 참 이런 게 너무 좋네요. 네네네. 망둥이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이게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김수기 아나운서의 어떤 이런 망둥이 같은 발언.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패밀리 룩이라는 게 생기고 이뻐져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피터 슈라이러라는 그 아우디에서 데려온 게 큰 그렇죠. 유인이었다.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파면 알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정보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렵지 그래서. 않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제가 야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야 이런 거 뉴스 타이틀 보면 나오니까 이렇게 피터 슈라이러를 영입한 거에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어라 그러면 학생들은 그거를 아 선생님 그건 너무 작은 얘긴데 이런 건 어필을 하기 어렵지 않나요라고 본인들이 너무 좀 자신 없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입사원 지원자입니다. 맞아요. 경력사원으로서 입사하자마자 바로 성과를 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이면 요 정도 작은 얘기로 출발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 사람 아까 전에 제가 러시아 경험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러시아 관련된 어떤 투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하는 회사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거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좀 필력이 있는 것도 있는 게 머리 잘 쓴 게 뭐냐면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묻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안 좋은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도 네. 여기에 머무르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부분이 거의 김승재 아나운서가 전문가가 그러니까 다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아주 좋다 오늘 방송이 아주 좋다고 평가드리고 싶어요. 왜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원 동기를 쓸 때요 말씀하셨듯이 굳이 막 안 좋은 걸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잘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어떤 고급 정보가 크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물어서 네. 잘 풀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또 SK 합격 자소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격 자소서를 보고 있을 게 재밌네요. 재밌어요. 뭐가 막히지도 술술 풀리고 좋네. 네, 네, 이 합격 자소서에는 그 세 가지 항목이 들어 있는지 한번 그래요. 살펴보겠습니다. 구본학 캐스터가 알려주시죠. 살펴보시죠. 네, 이번 합격 자소서는 실제로 민혁쌤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라고 합니다. SK네트워크스 해외영업부서 합격자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작성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소서의 네 번째 항목이었는데요.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항목이었고요. 천자 이내로 이제 열 단락으로 작성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보면요. 중국 케미컬 플랫폼 강화를 위해라고 적었습니다. 굉장히 잘 적은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트레이딩 사업부의 중국 케미컬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중국어 능력과 중국 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와 거래하는 주 언어는 영어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숙한 언어로 다가간다면 효과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14억 명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중어 중궁학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중국어 능력과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학연수를 결심하고 1년간 상해 사범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회화, 듣기, 독해 등의 과정을 성실히 학습하여 어학연수를 차석으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위해 기타 교실을 개최하여 현지인들과 허물없는 관계를 지내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든 중국어 자격증을 고급으로 취득할 수 있었고 14억 명의 잠재적 고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그 다음 단락은 또 어떻게 적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살펴보면요. 트레이딩 사업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 라고 소제목을 적었습니다.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은 신입사원으로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 트레이딩 사업부의 신속한 업무 습득을 위해 경영학 복수 전공을 선택해서 국제 경영학, 국제 마케팅, 유통 관리론,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의 국제경영 관련 과목을 모두 A+로 취득하고 2년간 한국무역협회의 두 가지 과정에 도전하였습니다. 첫째, 무역 마스터 과정에 선발되어 9개월간 비즈니스 외국어, 무역계약, 결제, 전자상거래 등의 실무 수업을 수료하여 무역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LC, FTA 종합실무, 무역 클레임 등의 무역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글로벌 무역 인턴에 선발되어 6개월간 현대 종합상사 상해법인 인턴으로서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 분석, 거래처 관리 및 발굴 등의 해외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트레이딩 사업부의 신속한 업무 습득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더 있지만 시간상 다 소개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 안에 합격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용 좋네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그 SK네트워크스 다녔던 형님도 여기에서 오래 있고 중국어 주재원까지 갔다 왔다가 너무 잘해서 중국 쪽의 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그리고 그만두게 되긴 한 경우도 있는데 이 형의 경우도 중국어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출근 시간 전 타임 거를 끊어서 중국어를 한 1년 정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국어를 갖추고 있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구분학 캐스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부분 발췌한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 이제 제 책에 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분 뭐 저야 이제 제 학생이기도 했고 잠깐 이 학생의 좀 얘기를 제가 드리면. 네.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학교는 지방대생이었거든요. 똑똑해 보이네요, 되게. 네. 선문대학교라고 아세요, 혹시? 그 문선명 씨가 만든 학교 아니에요, 여기? 맞죠, 통일교 이런 재단 이런 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선문, 문선, 예. 아, 진짜로? 정말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저 통일교 재단의 학교인 줄 알겠죠. 통일교 재단에. 아, 그렇군요. 그 학교 지방학교임에 불구하고 해외와 해외학교와 유학 보내주고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그렇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방대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이분이 물론 학교는 지방대였지만 지금 자소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승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어에 대한 본인의 강점을 확실하게 갖춰야 되겠다라고 대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이제 보통 이제 좋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면은 편입이나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뭐 21살 이제 입학할 때부터 나는 중국어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우물만 판 거예요. 참고로 이분은 잘 들어 토익 점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토익 점수가 없다고요. 없어. 아예 없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아예. 네, 무슨 뭐 글로벌 무슨 무역사 이런 자격증도 없고 토익 점수도 없고 다만 그 우리 금요일날 뭐 니나 쌤도 나오시면 오픽 점수 중국어 오픽이 있습니다. 중국어 오픽이 AL. 그러니까 중국어만 한 놈만 TSC인가, 했구만요. TSC인가 그거? 네, 그게 AL 점수고
뭐 여러 가지 중국어 관련된 소위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잘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목에서부터 일단 굉장히 구체성이 느껴집니다. 제목 두 가지를 볼게요. 중국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나는 요러요러한 걸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락, 정말 이건 진짜 너무 칭찬할 말이에요. SK 네트워크스에 실제 존재하는 부서 명을 언급한 거예요. 트레이딩 사업부. 그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는 국내 마케팅이요, 영업이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SK 네트워크스에 실제로 존재하는, 근데 트레이딩 사업부는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을지로 그 저기 뭐야 그 사거리 거기 사거리 시청 롯데백화점 사거리 있는 거기 예. 7번 친구가 가면 있어 그래. 빌딩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기 가서 1층에 본 거예요. 보면 이제 플로어별로 어떤 부서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순한 노력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이분은 이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단락만 봐도 아, 이 지원자가 중국 관련된 어떤 케미칼 플랫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걸 했고 실제로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게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잘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포스코에 있을 때 종합상사 분들을 이제 카운터파트로 같이 일하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쓰는 구체적인 무역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LC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역 용어죠. LC,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이 신용장 그리고 FTA 종합 실무 이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작은 경험이지만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깨알같이 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어요. 무역 클레임. 그 다음에 본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명들. 그렇죠? 국제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국제 경영 관련된 이러한 과목들. 그 거기다가 이제 2년간 한국무역협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뭐 너무나 많은 현대 종합상사에서도 상해법인에서 또 인턴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경험을 쭉 구체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속도감 있게 빠르게 편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의 경험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이 쓰신 이 상해법인 인턴 실무 경험 하나를 늘어지게 그냥 한 600자에서 700자를 써버리면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LC라든지 이런 소위 작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버리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른 활동들이나 소위 전문성 있는 어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과목, 수강했던 것들도 같이 소위 녹여내신다면 여러분들도 잘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자소서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여러분들 저는 가지고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가지고 본 굉장히 많은 걸 함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일단 그 민혁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교 스펙, 그쵸. 학교의 학부의 어떤 그 레벨 요거를 일단 이 친구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아 그럼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뭐 막 엄청 찾아본 게 아니고요. 뭐 또 이제 영상 보시는 구직자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이분은 뭐 중국어를 잘하고 뭐 상해도 갔다 오고 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또 그냥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이런 작은 경험들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중국어 잘해요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14억 명의 잠재적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들을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지원자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구직자일 때 SK 입사하려면 거의 스카이였어요. 솔직히 외대도 잘 못 들어가. 신 형님도 고대였어요. 아 그럼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도 주로 뭐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이런 분들이 가지 서류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기 입사 동기들 중에 물론 그런 스카이 출신들도 많대요. 많겠죠. 근데 지방대 분들도 꽤 된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기들이. 이제 정말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스펙으로만 본 게 아니고 그럼요. 정말 이 실무에 그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많이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저희가 그 스펙이 안 좋은 분들에게 희망만 드리는데 반대로 보면은 스펙이 좋지만 본인이 스펙이 좋지만 대학 생활 동안에 딱히 한 게 없다라든지 아직도 회계사 준비하느라고 공백기를 2년, 3년을 갖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학교 좋으니까 취업이 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기업들은 외면합니다.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러네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예. 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뭐 여러 다양한 학생들의 자소서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 자소서를 보니까 정말 왜 합격 자소서인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오늘 가져오신 분들의 걸 봤을 때 네. 프로그램을 치자면 그 TVN의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가져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 그 내용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분들은 요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망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크게 특이한 거 아니지만 요리를 잘한 케이스.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뭐 제 인강을 보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동영상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소서는 요리사랑 동일하다. 맛없는 재료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조리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그러니까요. 수 있다고 요리사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김정재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또 예전까지만 해도 날개를 다네 오늘 아니 자소서가 전략적으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 민혁 쌤 말을 들어보면 이런 케이스를 보면 네. 크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저기 기아차 같은 게 슈라이언 나도 알았잖아요 내가 뭐 거기 가려고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잘 만들어낸 이거를 오늘 보시는 분들이 잘 알아낸다면 네.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늘 민혁쌤이 속도감 있게 잘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요. 여기 오늘 합격 자소서 보면 어느 한 문장, 불필요한 문장이 없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버릴 게 없네요. 네. 근데 참고로 사실 이 두 번째 학생은 이 자소서를 한 달 넘게 썼어요. 네, 이게 한 600자 정도 되는데 아, 이 고치고 고치고 계속한 거예요? 한 20번 정도를 계속 탈고 과정을 이걸 계속 고쳤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이걸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한 준비와 고민이 그러게요.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오늘 현대차 자소서 써야 되는데. 늦었죠. 그렇죠. 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네. 보셔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 이걸 보고 또 뺏기시는 분이. 아, 정말 또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늦었지. 다음 주 금요일 날 마감이야. 네. 그래요. 늦었어. 끝으로 우리 지원 동기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죠. 네. 생방에 망칠 수 없으니까. 네. 그래도 뭐 붙지 않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네. 지원해야 되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들 지금 상반기 공시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잊지 말 포인트를 좀 끝으로 짚어볼까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인이 학교 내에서 학습했던 부분과 학습 외에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을 좀 구분을 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셨던 이 SK 자소서처럼 내가 학교 내에서 들었던 수업, 학습적인 부분을 두 번째 어떻게 현업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켰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단락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본인이 했던 노력들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뭐 성취감을 느꼈다, 보람됐다, 즐거웠다, 뭐 배려했다 이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아까 이분처럼 LC를 이해했다. 무형용어 어떤 거를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키워드나 구체적인 접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요리를 잘하시면 됩니다. 그 뭐 별다른 거 있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있는 재료 가지고 요리만 잘하면 여러분도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네. 상당히 좀 첫 시간이었는데 좋네요. 네. 아니, 저희 예. 방송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방송 보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해요. 맞아요. 뭐 성장 과정에서는 뭐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부모님 얘기 써도 상관이 없다는 그 책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검증해 봐야 돼. 그런 강사들은 사실 맞아요. 네. 부모님 얘기 쓰면 안 됩니다. 제일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이 방송 보고 있는 혹시 취업 관련된 컨설턴트 있으면 와요 저한테. 그런 아니, 거 얘기하고 다니면 공사체로 가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은 이렇게. 아 혹시나 나는 이 영상 보다가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이 장면을 처음 봤다면 저 사람이 정신 나간 거 아닐 수 있는데 네. 앞으로 돌려보시면 돼요. 예.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민혁 쌤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정말 잘 숙지하시고 그래요. 지원 동기 자소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방송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1월 달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농담도 하고 웃고 떨어들었지만 3월만큼은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네. 여러분들에게 알찬 방송으로 만들 생각이니까 앞으로 있을 방송들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자목센터 1부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잠시 후 2부도 아주 기대를 해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 순서로 구본화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이 다만 멀고 먼 꿈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Game of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요. 영어 이력서의 마법사 그렇죠. 시아라 쌤과 함께합니다. 네, 이상한 생각은 시아라 치우시고 네. 시아라 선생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생각자 나는 래퍼 아름다운 한걸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를 본하 나뿐인 한글 TV만 보면 쏟아져 지연의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를 끝엔 겨우 기다려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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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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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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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거를 보아라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활약한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MOVE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구분화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이윤아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 서울도 상대적으로 날이 많이 풀리면서 이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부산 얼마나 더 따뜻할까 싶은데 요새 부산 날씨 어떤가요? 네, 아침 출근길은 제법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포근한 날씨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부산 지역 채용 정보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느티나무 안심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물리치료사 정규직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월 16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까지로 이력서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만 지원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 접수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장풍입니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있는 건물종합관리업체로 격리사무원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역 및 수입 관련 문서정리, 격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5개월 이상,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급여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180만 원이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상용직으로 전환 검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용직 전환 검토 예정인 채용 정보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전주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호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기업체는 주식회사 반석오토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완주군 봉동읍에 있으며 자동차 핸들 조립, 성형, 사상 등 생산직을 15명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 근무로 일주일씩 교대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60만 원에 상여금 40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과 통근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씩 교대 근무라고 하니까요. 이 근무 시간 꼭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미원상사 전주 2공장입니다. 계면 활성제 제조업체로 전북 완주군 3공단에 있으며 전기 안전관리 및 설비 유지 보수, 전기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공장 정기원을 한 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공장 정기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수전 설비 2000kW 이상 선임 가능하며 전기기사 자격증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 3,3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복리 후생으로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자사 양식의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장 전기 담당 업무인 만큼 이 자격 조건이 꽤 많은데요. 꼭 확인하시고요. 이 다음 주 마감인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출연하셔서 영문 이력서와 그래요. 또 자소서에 대한 팁을 알려주신 분이시죠.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신 시아라 쌤 나오셨습니다. 시아라. 어서 오십시오. 예. 시아라.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아주 뭐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입니다. 그래요, 네. 시아라. 지난주 굉장히 그 빠박 이 아주 굉장히 그 리액션으로 인상적인 없어서. 또 니나 쌤과 다른 느낌의 네. 또 전문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영문 이력 지난주에 이제 영문 이력서랑 자소서에 대해서 저희가 재밌게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 출연을 또 했습니다. 주변 반응. 얼굴이 좀 좋아진 거 보니까 주변 반응이 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분장도 잘해주셨지만 어제 팩을 하고 잤기 때문에 효과를 좀 보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네. 괜찮았지만 네. 오늘은 더 좋네요. 아, 정말요? 저만 보시면 좀 따단 이걸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사실 포인트가 된 점은 무엇보다도 제 제자들에게 조금 뭐래요? 이런 식으로 좀 멀리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방송을 보고 아,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참 보람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또 설레서 네. 잠이 안 왔겠군요.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리액션이 너무, 네, 너무 고급스러워.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자주 나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네. 기대되는 그래서 오늘이 더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2부의 도우미 강민지 캐스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시아라 쌤. 그 지난 주에는 저희가 해외 취업이나 어떤 그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 필요한 뭐 레주메 같은 거, 커버레터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가져온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가고 나서 가장 사실 많이 문의를 받았던 점이 이제 구체적인 개요는 잘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선생님, 방송만으로 제가 멀리 있지만 방송만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방송에서 맞아요. 이거에 대한 거를 바라는군요. 해안을 가져왔죠. 그래서 일단 멀리서 많은 걸 바래요. 맞아요. 예. So, 맞아요. It's time to grab your pen. 그
펜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요. 이 방송 보실 때 펜 잡고 적으셔야 해요. 자, 펜 잡아요, 얘들아. 네. 오케이? 네. 자, it's time to grab your pen. 펜. 맞죠? 예. 좋습니다. 네, 네. 펜을 잡고. 틀려요. 예, 틀립니다. 네, 지금부터 펜을 잡고 또 시아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영문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 비법 지금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아, 네. 참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몇 명에 보았습니다. 몇 명에 보았는데요. 네네. 이름하여 나만의 영문 이력서, 자소서 네. 필수 서류 준비. 이거 약어로 따서 영자필. 영자필. 네. 그쵸. 근데 이걸 보고 같네요. 하다 보니 시에라 예. 선생님처럼 영어 자신감 필수 줄여서 영자필 이렇게 명명하여서 제 1편 영자필 시리즈로 쫙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1편 영자필. 오케이. 땅 다단. 자,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제가 미리 좀 따단을 해봤는데요. 네. 중간중간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서 네. 의사용을 알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요. 그에 앞서서 강민지 캐스터가 이 영자필의 필수 서류 종류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해외 취업 및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는요, 한 7가지 정도의 필수 서류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레주메와 커버레터, 두 번째가 영문 성적 증명원과 영문 졸업 증명원, 여권 사본, 자기소개 동영상, 영문 추천서, 기타 증명서, 포트폴리오까지 주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챙겨야 할 게 많네요. 네,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럼 시아라 쌤이 영자필 실전 시리즈 본격적으로 알려주세요. 들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영자필 시리즈 넘버 원 시아라 영문 이력서 편인데요. 네. 여기에서 일단 목차를 제가 세 개로 조금 카테고리를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중 네. 첫 번째 넘버 원. 따단! 빠밤! 시에라 레주메와 커버레터의 목적과 정의가 무엇인가?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를 조금 혼용해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명쾌히 좀 제가 풀어서 준비해 보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레주메, 근데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한국말로는 레주메가 이력서. 네. 그다음에 커버레터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레주메는 서머리의 불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주메 원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맞아요. 비욘세 카페 이렇게 하듯이 카페. 맞아요. 그래서 내 삶을 요약하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내 삶을 8초 만에 면접관님께 저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감 있게 짧게 어필하고 짧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좀 길게 서사시로 조금 언급한 것이 저를 커버한 그러한 레터를 자기소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문 이력서에는 어떤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접근하는 방식이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이것을 제가 오늘 풀어드려야겠죠. 네. 자, 펜 들고 잘 따라와요. 자, 이게 뭐냐면 다음으로는 제가 두 번째, 이제 국문 이력서하고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국문 이력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학력이 어떻고 약간 이렇게 솔팅을 해서 일정량의 폼을 가지고 적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영문 이력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어떤 패션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포트폴리오를 약간 중간중간에 디자인을 넣어서 레주메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요. 네, 자료가 좀 준비가 좀 돼 있죠? 좀 보여주세요. 네네. 예, 보면서 좀 얘기해. 예. 네, 보시면 지금 국문 이력서하고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급을 조금 해드려봤어요. 그래서 보면 국문 이력서는 회사의 정해진 형식과 포맷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리고 사진 첨부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영문 이력서에 지금 보면 제가 X로 일단 해두었습니다. 네, 좀 이따 제가 DIY 시간에 제가 만나 뵐 거고요. 네. 네, 뒤에 보시면 일단 쭉 보아하니 뭐 사진 첨부, 학력사항, 경력사항, 인적사항 뭐 자격사항 쭉 나와 있는데요. 그렇네요. 영문 이력서에도 약간 포함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필하고 싶은 위주만 가지고 어필해도 되는 것이 영문 이력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던 커리어 분석과 함께 직무 역량을 어떻게 내가 연관시켜서 할 것인가 이것을 영문 이력서는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영자필 실전 시리즈를 좀 알려주시죠. 네. 다음은 어떤 겁니까? 오케이. 예. 다음으로는 두 번째, number two. number two. 네, 영문 이력서의 종류와 작성 전략. 빠밤! 맞습니다. 영문 이력서는 아, 우리가 카메라를 받으면 하자고. 네네, 그렇죠.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got it. 네. 오케이. 자, 서식이 got it. 네, 예. 맞아요. 규격화된 서식이 예. 없는 것이라고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고요. 네. 추천하는 양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 네.
아무래도 헤이치어 준비생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있나요? 제가 총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 연대기적 이력서, chronological resum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능별 이력서라고 해서 functional resume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둘을 합치거나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서 아까 패션 디자이너 친구들이 디자인을 해서 레주메를 작성했듯이 컴비네이션 디자인, 혼합형 이력서 이게 총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레주메 방식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포맷을 그래요.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주환 선생님 어떤 게 제일 좋아해요? 저는 연대기적 이력서? 그래요? 전 짬짜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혼합. 아, 혼합형. 아, 네, 아이스크림 당사 중에 바닐라 반, 초코 반처럼 네. 혼합형이 좀 좋은데 보통 어떤 거 많이 해요, 네. 친구들이? 저는 제가 뭐가 좀 추천하나요? 어떤 저는 자,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저도 짬짜면을 좋아하는데 네. 혼합형 이력서를 하는데요. 근데 네. 만약에 경력직이다라고 네. 하면 내 이력서를 연대기 순으로 요새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끊김이 없이 일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대기적 이력서, 경력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요새 최신부터 위에 적는 게 특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그래요. 이력서 전략을 짜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그 저희 해외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이력서 양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보니까 딱 찾아와요. 두 가지로 딱 친구들이 고민을 하다 옵니다. 선생님 해외 취업할게요. 준비를 해요. 네, 아, 전 안 되는 것 같아요의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우리 수많은 초등학생들이 적은 지식인 뭐 그런 부분과 함께 예. 같이 검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정확한 작대를 가지고 들이밀 수 있는 개런티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가지고 쓰려니까 또 좌절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영어 좀 합니다. 전 토익 990이거든요. 하다가 검색을 해요. 그래서 막 정말 유명한 저자들 분과 함께 원서로 공부를 하다가 네. 아무래도 포맷이 없다 보니까 다 베껴 쓰기에는 자신의 전공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게요. 그 전공에 관련된 예문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또 쓰다가 저의 것으로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네이버나 뭐 대형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조언을 구해보지만 네. 카더라가 많고 정보도 굉장히 부정확하고 영어를 조금 못하는, 조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원서로 작성을 해보려고 하지만 갈피를 잡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그래서 그 시아라 쌤이 네. 채용 담당자에게 먹히는 부분을 준비를 하셨어요. DIY 네, 예. 제가 이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 좀 전에 자료를 네네. 보시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에라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DIY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do it yourself. 펜 아까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IY 레주메를 준비했어요. 저만의 글로벌 자센터와 저만의 전략을 짠 레주메이기 때문에 이 틀대로 좀 보고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요, 제 레주메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도표를 채울 건데 예. 저번 시간에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제가 준비한 DIY 레주메이는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진을 부착을 한다. 그리고 이 옆에 맨 그 도표를 채운 후에 아래 칸에 Summary of Qualification, 맞아요. 이 화면을 조금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그 Photo Here 해서 사진을 부착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반명한 사진 옆에 Skype ID, 이게 키워드예요. Skype ID. 그리고 또 아래쪽에 Skype는 이제 화상 네, 맞아요. 그래서 센스 있는 지원자. 이것을 볼 수, 어필할 수 있고요. 그걸로 면접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즘 페이스톡 이런 거 안 됩니까? 페이스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맞아, 얼마나 좋을까?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지역이 좀 드물기 때문에 네, Leave of Absence라든지 Skype ID로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전략이 그렇네요. Leave of Absence가 휴학 기간이에요. 휴학의 여부. 지금 도표를 보실게요. Leave of Absence 하면 원래 휴직 기관이라고 네. 그 미국이나 예. 예. 그 영어권 국가에서는 언급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 한국에서 휴학을 하셨죠? 휴학 경험이 있나요? Yes에 표시를 하시고 뭐 3 years 이렇게 표기를 한 다음에 그 아래 칸에 보시면 Summary of Qualification을 제가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 자격 사항이 난 이 이력서를 8초 만에 보실 걸 알고 있어요. 날 떨어뜨리지 마시고 나는 왜 휴학을 했는지 여기다가 어필해 보았으니 제 경력사항을 보시고 바로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앱센스에 대한 이유를 꼭 적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하지 않으면 얘 2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맞아요. 되는군요. 맞아요. 근데 보통 외국에서는 휴학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수년 동안의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자료 교과를 통해 보니
리버브 앱센스가 사실 이걸 보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조금 반신반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러도 있었지만 그 경험을 뭐 예를 들어서 12월에 출국했던 김성영 학생,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은 소조 스파르 레졸트를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러한 이력서 전략으로 지금 김한비라는 세명대학교 또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소조 스파르 레졸트에 또 영어로 저 레주메를 가지고 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근데 직무 연관을 휴학 기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호텔 관광 경영 부분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또 이렇게 녹아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명시했으니까 아, 이 친구는 휴학한 이유가 구체적이네. 이래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그래요. 더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 잘 듣고 있는데 일단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시간이 다 소화할 수 없고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시아섬 선생님과 남은 DIY 두 번째부터 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강민지 캐스터가 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 좀 추가적인 내용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딘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K-MOVE 정부 지원 사업이 해외 취업 아카데미로 추가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영문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글로벌 잡센터에서도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과정으로 영문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법, 또 비즈니스 잉글리시 등과 같은 어학까지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멘토링과 함께 교육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끝으로 시아나 선생님께서 오늘 한 내용만 딱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마디 내용으로 정리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네, 여기 보세요. 펜 잡으시고요. 네. 네, 영문 이력서 정리만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연대기순, 직능별 이력서, 그리고 혼합형 이력서가 있지만 제가 권고해드리는 건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명사진, 그리고 센스있게 스카이프 아이디에 자신의 이름으로 쓰세요. 이게 한국어로 막 성은 해갖고 하면 뭐 TJD, DMS 하지 마시고 예, 맞아요. 하지 마시고, 저는 Sierra 예. 그리고 뒤에 핸드폰 번호로 해놨거든요. 간편히 어필할 수 있는 아이디와 휴학 경험이 있다는 예스로 표시하시고 내가 어떤 걸 했는지 Summary of Qualification에서 어필하라.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 그 저기 선생님 중에 홍기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만큼 말을 잘하시네요. 굉장히 기계처럼 말을 계속 뱉어내시는데 아 정말 대단한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예. 시아라 선생님의 영문 이력서 실전 작성편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쌤이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펜을 들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rab your pen. Okay. Grab your pen. Yeah. 네. 자, 오늘, 자, 예, 오늘 수고하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장구 센터 오늘도 아주 뭐 알차게 준비했고요. 내일은 또 저기 네. 쉬는 날이에요. 네. 3.1절이어서 3.1절의 의미를 좀 되새기시면서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3.1절 다음 날인 목요일 날에 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